최근 용접 시장에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로봇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점점 간단해지고 있죠. 물론 아직까지 산업용 로봇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저희 로보티코의 이지 시리즈와 같은 협동 로봇은 태블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를 생성하고 위빙이나 플런지와 같이 다양한 용접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매우 간단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시스템이 더욱 간편해진다면 더 좋겠죠.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로보티코만의 새로운 용접 로봇 전용 시스템을 소개합니다. 바로 이 시스템인데요. 외형적으로 먼저 보자면 한번 해봐도 기존 태블릿 시스템보다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. 작은 화면보다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아이콘을 키워 더 편하게 티칭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. 로봇 전용 시스템의 장점은 또 있는데요. 바로 여기 4개의 간편 티칭 버튼이 그 주인공입니다. 기존에는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고 태블릿으로 이동해서 경로를 지정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4개의 간편 티칭 버튼 중 원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경로가 생성됩니다.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되어 기존보다 더 빠르게 티칭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약 두 배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변경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? 많은 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우선 오프셋 기능입니다. 오프셋 기능은 설정된 프로그램을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동, 복사된 프로그램의 좌표에 맞춰 경로와 용접 설정이 포함된 작업 좌표도 이동 복사됩니다. 같은 작업을 대량으로 진행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. 두 번째, 스케줄러 기능입니다. 프로그램을 예약하거나 실행하는 것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최대 5개 준비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유용합니다. 지금처럼 각기 다른 프로그램 5개를 예약, 실행할 수 있고요. 두 개에서 세 개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예약,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.
세 번째, 위딩 모드입니다. 각 설정 값에 대한 이미지를 띄워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였습니다. 네 번째, 배치 모드입니다. 작업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용접 발생 조건을 변경해야 할 때 일일이 찾아서 변경해야 했는데요. 이번에 새로 생긴 배치 모드는 범위 내의 모든 용접 발생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레인지 어플라이를 누르면 지정 범위 내의 설정을 변경하고요. 올 어플라이는 전체 범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격 시스템입니다. 지금까지 소개드린 시스템은 기존 태블릿과 다르게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작은 PC 형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팀뷰어를 통해 원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적인 AS나 교육을 기다리지 않고 원격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좋아진 점이 더 많은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길어져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. 다른 장점이나 사용 방법은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로보티코의 용접 로봇 전용 시스템은 로보티코에서 로봇을 구매하실 때 함께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가격은 당연히 오픈되어 있으니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로보티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